우리들이 가고자 하는 길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대가 걷는 길이 있고, 내가 걸어가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당신 홀로 걷고 싶은 길도 있고, 함께 손잡고 걷고 싶은 길도 있죠. 그뿐인가요?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외로이 헤쳐나가는 이도 있습니다. 누구나 그러하듯이 삶의 길이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인생길의 가파른 언덕과 내리막길에서 동서남북의 갈림길에 서서 우리는 수없이 고심하면서 발길을 내딛죠. 어떤 용맹한 이는 전후좌우를 살피지 않고 그저 직진만 고집합니다. 좌고우면하지 말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왼쪽을 돌아보고 오른쪽을 곁눈질한다는 뜻으로 어떤 일의 앞뒤를 재고 망설여 쉽게 결정짓지 못하는 태도를 비유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인생길은 좌고우면하며 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만큼 좌우를 잘 살피고 전후를 잘 짚어야 먼 길을 나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올바른 길을 찾아 나서려면 전후 좌우뿐 아니라 위아래까지 잘 살펴야 합니다. 그 길에는 의외로 함정과 걸림돌들이 곳곳에 깔려 있기 때문이죠. 길 위에서 길을 찾다라는 아름다운 여행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 담긴 여행의 멋과 맛도 좋았지만 그 책의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내친 김에 길 위에서 길을 묻다, 길 위에서 길을 보다라는 책도 훑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길 위에서 희망을 찾기도 잃어버리기도 하죠. 누군가는 잃어버린 그 길에서 다시 빛을 보기도 하고, 누군가는 다시 찾은 그 길에서 암흑에 파묻히기도 합니다. 그 길은 끝없는 절망일 수도, 새로운 희망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길에서는 희망과 절망이 공존하죠. 인생의 고비와 갈림길에서 희망의 끈을 놓는다는 것은 곧 삶을 잃는 것이기도 합니다.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고 했던가요? 희망의 힘은 때로 기적을 이뤄내기도 합니다. 어느 글에서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치 죽음의 문턱이라도 다녀온 듯한 이가 외치는 절규처럼 들리지만 그 한마디는 잃어버린 길 위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희망의 메시지로 다가옵니다.